도로 한복판입니다. 길가에 문이 열린 채 멈춰있는 택시 한 대가 보입니다. 이윽고 경찰이 도착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택시가 아예 이제 앞문 뒷문 싹 다 열려진 상태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길래 사고 난 줄 알고 그냥 갔죠. 어떤 아저씨가 물어봐라 말하면서 앞문 계속 밀치고 부시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취한 것 같다 생각했죠. 갑자기 택시 뒷좌석에서 일어나는 승객. 설마. 앉으세요. 기사의 요청에 바로 폭력 시작되고요. 앞으로 와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폭행의 욕설. 계속되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대로 괜찮을까요? 피해자를 찾아가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악몽 같다는 그날의 기억. 저는 이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손으로 제 등을 조금씩 쳤어요. 처음부터 갑자기 이제 일어나시면서 팔꿈치를 이제 치고 핸들도 쓴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뭐 꾹꾹 참고 있었죠. 달리 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대체 무슨 이유에서 승객은 폭행을 시작했던 걸까요? 일도 없이 무조건 많이 쓰죠. 술 드시고 나온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드시는지 몰랐죠. 저는 왜 들었는지 도대체 왜 때가 무슨 죄인이 있는지 그런 거 보고 싶어요. 아무 이유 없이 계속된 잔인한 폭행. 피해자도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지금 전치 3주 나왔어요. 이쪽 얼굴이랑 목이랑 팔꿈치로 3회도 맞았는데 너무 정신없게 맞아갖고 어이없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피해 기사입니다. 그리고 폭행을 심하죠.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전치를 썼을 때 팔다리가 이제 마비가 돼버렸으니까 안 움직이더라고요. 저 한번 노력을 해도 안 움직이니까.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시작하게 된 택시 운행이었는데요. 하지만 한쪽 팔이 잘 움직이지 않아 보조기기까지 사용해 왔다고요. 네. 열심히 해서 나 다시 일어나야지 생각하면서 이제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 당해버렸으니까 좀 순해 그죠 저는. 폭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말리지도 않았고요. 조수석에 와서도 계속 폭행을 하고 또 밖에 나와서 문을 열고 끌어내서 폭행을 이어갔답니다. 결국 시민들의 도움과 신고로 폭행을 멈출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처럼 계속되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폭행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격벽 설치를 그렇죠. 권장하고 있는데 보호 격벽, 택시 회사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찾아가 봤습니다. 원주시에는 격벽 설치한 택시가 없어요. 운전자한테 격벽 설치에 대해서 물어봐도 설치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운전자들은 안전을 위한 격벽 설치에 부정적인 걸까? 격벽을 설치하면 거의 이렇게 바짝 세워서 90도 자세로 운전을 해야 돼요. 많이 불편해요. 운전자들이 불편하고 석양이 질 때라든가 그럴 때 해바지로 막아도 그 사이로 비친 해가 이 뒤에 격벽에 반사가 돼가지고 이걸 돌려놓고 운전해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장시간 운전에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격벽.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그 예상치 못한 이제 공격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실내 CCTV가 작동 중이다 뭐 이런 팻말을 붙여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